10월 14일 목요일 저녁 9시경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결국 열대저압부로 변질되었습니다. 베트남 북부에 상륙하기 직전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며 곧 더욱 약화되어서 며칠 뒤에는 저기압이 되어 소멸할 것입니다. 이번 18호 태풍 곰파스는 필리핀에 상륙은 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에 바짝 붙어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에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필리핀은 산사태와 침수사고 그리고 확인된 사망자만 11명이고 실종자 7명 그리고 부상자는 3명입니다. 또한 중국 하이난섬을 강타하여 큰 피해를 입혔으며 다행히 베트남 북부에 상륙하기 직전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19호 태풍 남태운 역시 오늘 14일 목요일 오전 9시경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한편 2021년 마지막 태풍이 될 것 같은 20호 태풍 말로는 15일 새벽 1시 현재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두로 보면 19일 다음 주 화요일에 일본 도쿄에 더욱 붙어 있습니다. 19일 오전 8시에 시즈오카와 미우라, 도쿄, 조시시를 거의 붙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5시에는 후쿠시마와 센다이 지역에 많은 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오후 1시가 되면 중심기압이 992헥토파스칼의 대형 태풍이 되면서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의 쿠시로, 네무로에 큰 폭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20호 태풍 말로가 도쿄를 스치고 지나갈지 아니면 도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지나갈지 아니면 차가운 해수온도로 인하여 태풍이 못 되고 저기압 상태로 일본에 폭우를 뿌릴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직 태풍과 한 차례 전쟁을 더 치루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